채널K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100만이에요. 100만. 네. 드디어 유튜브 구독자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업계 최초죠. 예. 최초, 증권업계 최초로 이제 유튜브 구독자 100만을 넘었는데 이제 이렇게 된 이상 여러분의 성원을 먹고 여기까지 온 이상 네. 더는 물러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제 1000만까지 가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200만, 300만 넘어서 1000만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할 테니까요. 많이 후원해 주시고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네, 자산관리 토크쇼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김종구 부장님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또 상품들 가지고 오셨는데 예. 그 전에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예. 할게요. 일단 가장 최근의 이슈부터 보자면 미국장 예. 기준 금요일에 이야기가 됐던 190억 달러 규모의 블록 딜. 그로 인해서 뭐 시총이 350억 예. 달러 날아갔다는 뭐 예, 어떻게 그렇습니다. 된 얘기인가요? 이거? 예. 금요일 날 미국 시간으로 26일이죠. 금요일이. 그때 미국계 그거 패밀리 오피스 주로 헤지 펀드를 운영하는 패밀리 오피스라고 합니다. 추정이지만 아키고스 캐피탈이라고 한국계 빌 황이 그 CEO로 있다고 그러는데 그쪽에서 마진콜이 들어와가지고 블락 딜러 해가지고 21조가 지금 나와가지고 시장에서는 그 관련 종목들이 350억 달러가 시총이 증발됐다고 지금 발표가 났습니다. 그쪽에서 나왔다는 건 일단은 추정인 거죠. 추정입니다. 근데 추정인데 뭐 여러 가지 유력한 IB들이나 신문사에서 다 얘기를 하니까 네네. 거의 뭐 맞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마지콜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4년대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떨어지니까 네. 마지콜 걸려서 이제 마지콜 대응하기 위해서 반대매매가 나갔을 수도 있고. 예. 근데 무슨 그 규모가 대단한 21조 정도.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100만 원만 가지고 있어도 100만 정도 했잖아요. 근데 100만 불입니다. 100만 달러겠죠. 아니 근데 이게 예. IMF 지나면서 뭐 예. 몇 천억 대로 올라오더니 예. 요즘은 조 단위 아니면 돈도 아니요. 예, 맞습니다. 예. 뭐 21조는 뭐 소소하게 저기 그 딜이 돌았네요. 그런데 마진콜이니까 증거금을 더 캐피탈 인젝션을 해야 되니까 그 규모는 엄청나겠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혹시 뭐 지금 미국은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네. 월요일부터 또 시장의 파급이 일어나면 또 제2의 뉴욕 증시에서 차이나 리스크가 부각되는 게 아닌가. 주로 관련 종목들이 다 중국계 종목이더라고요. 그런데 바이두, 텐센트 뮤직 이런 예. 것들이 나왔으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제 뭐 블락딜 돌아간 것은 우리가 저기 오늘 또 그 영향 보면 알겠고 그렇죠. 최근에 예. 이제 반독점과 관련되는 이야기들 또 예. 그 디지털과 관련되는 이제 과세 이야기 이런 것들도 예. 시장을 굉장히 압박하는 요인 같아요. 예.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금 뭐 미국 IT 기업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각국 나라들이 디지털 관세를 매긴다고 그러니까 네. 그러면 그런 관세를 매기는 나라들에 대해서 디지털 세금을 매기는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은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 그렇게 천명했습니다. 역시 미국은 자국 이익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수 있다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아니할 얘기지만 조금 깡패틱해요. 그것도 유럽이랑 또 싸운다는 얘기인가요? 유럽 쪽에서 특히 프랑스, 독일 쪽에서 영국 쪽에서 디지털 세금을 매긴다고 그러니까 반독점 관련해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 매기지 마라 이 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근데 외신들 톤을 보면은 유럽 애들이 콧방귀도 안 껴요. 그만큼 이제 그 최근에 예. 코로나 국면 지나고 그다음에 금융위기 지나고 하면서 예. 미국의 위상이 상당히 좀 그 쪼그라드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이번에 뭐 저기 그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권 문제 가지고 나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이 콧방귀를 안 껴요.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흥 하고 마르니까 좀 뻘쭘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예. 것 같아요. 그 최근에 달러가 이제 강세인데 예. 그 주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유로가 썩 좋지 않아서 유로가 안 좋은 건 역시 코로나 때문이겠죠. 예. 분위기가 뭐 나아질 기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 달러 디지털 통화가 득세를 못하도록 또는 달러가 헤게모니를 항상 유지하도록 유지했지만 그렇죠. 미국 국채를 발행해가 전 세계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항상 염두에 두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이 코로나가 좀 되게 좀 잦아들어야 되는데 백신이 저기 계속 그 접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계속해서 저기 확진자가 늘어나요.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부분적으로 셧다운되는 그런 일이고 예. 이게 이제 세계 경제 회복에는 좀 부담이 되는 그렇죠. 그런 저기 그 국면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3차 팬데믹이 유로존 통해 가지고 다시 오는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독일이 그 지금 유럽 쪽은 옛날 같으면 종전 같으면 코로나 이전 같으면 지금 부활절 축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예, 부활절 축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4월 1일부터 4월 4일까지 독일 같은 경우는 모든 국민들이 스테이 인 홈이라고 그랬어요. 아. 그거를 했다가 어제 철회를 했습니다. 사과했죠. 예. 미안하다고. 그렇듯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거든요. 지금 영국도 그렇고 유로존이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금융 부양 정책은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백신 접종은 되고 있는데 확진자가 더 늘어나는 것은 변이가 저기 그 많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이제 백신 안도감. 그렇죠? 백신 맞아 맞고 있으니까 이제 안도감 예. 때문에 접촉면들을 그 넓혀서 그런 건지 복합적으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하나의 원인으로만 되는 건 아니겠죠. 이스라엘 네.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마스크 끼지 말고 그냥 축제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외신 보니까. 그걸 다시 확보됐잖아요. 인구도 몇 명 안 되는 예. 나라가. 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유럽은 상당히 힘들다. 그러니까 근데 아까 종 전에 얘기하신 대로 지금 중국하고 지금 미국이 다시 또 G2가 네. 지금 많이 싸우고 있죠. 경제적으로나 뭐 무역적으로나 인권적으로나. 예. 지난주 보시면 신장 위구르 인권 간에서 지금 미국이 걸고 넘어지니까 지금 미국 포함해가지고 캐나다, 유로존까지 중국은 제재를 가하겠다. 그런 G2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 뭐 4월 18일, 19일 날 그때 알래스카에서 고위급 실무회담이 있었는데 경제, 무역, 기타 인권 간에 해가지고 있었는데 그 성명서조차 발표 안 했잖아요. 그만큼 결렬됐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상황이라서 이게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또 해쳐가지고 경제까지 지금 해치지 않을까 지금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미국의 행정부가 새로 들어오고 아니 자리를 잡지 않은 상태니까 예. 아마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저 지금은 또. 우리가 또 저기 그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때 많이 당했다 아이가 한번 저기 그 속된 말로 들이 받아도 보고 예. 그래서 간을 보는 거죠 지금. 예. 예. 그런 측면도 많죠. 예. 그런 상황. 그 국내 증시 측면에서는 사실 기관의 수급에 굉장히 아쉬움이 있었고 특히 예. 이제 연기금 쪽에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뭐 많았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예. 관련해서 이제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예.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었고 여기서 이제 리밸런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걸로 기대를 예. 했었는데 결론이 안 나고 아마 마무리가 됐나 봐요. 예. 근데 그 명확한 저기 이야기가 없던데 한 달 뒤에 다시 저기 그 그러니까요. 위원들 간 뭐 이견이 있어서 결론을 못 냈다. 선거가 있잖아요.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예. 선거가 있든 없든 간에 그 예. 국민연금 적어도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은 예. 밖에 여론의 저기 흔들어서 안 된다고. 그렇죠. 왜냐면 노후 자금이니까 우리들의 뭐 노후 자금. 김 부장은 예. 아직 한참 남으셨겠지만. 아, 아닙니다. 저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좀 있으면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뭐 고갈되고 이런 일이 생기면 예. 일단 축하드립니다. 62년생 전후로 해가지고 국민연금의 수혜를 가장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걸로 저번에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저는 72년생이에요. 아, 왜 그러세요? 뭐 갑자기 훅 들어오시네. 큰일 날 뻔했네. 가까우시니까요 여기서 제일. 어쩌보면 국민연금이 지금 보면 전체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트폴리오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 정해가지고 지금 동학개미 특히 아주머니 위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 최고의 그거 세력권자죠 아주머니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대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아무튼 저기 그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데가 저기 그 이 펀드 운영 규모가 뭐 거의 세계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예, 그 안에서도 움직이는 저기 원칙이 있어야 돼요. 예. 그 무조건적인 원칙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국민들이 도와주는 것도 예. 국민들이 도와준다. 저기들이 잘 알아서 하도록. 우리가 도와줄 게 뭐 있어요? 뭐 도와줄 네. 건 없죠. 그죠? 알아서 네. 하는 거죠. 그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이 암호화폐 예.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비트코인 저기 그 시세로 보면은
잘 안 밀려요. 예, 안 밀려요. 더 치고 올라가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머물러 있어요. 지금도 지금 6,600만 원. 예, 6,600만 원 내외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마다 조금씩 틀리지만. 그런데 스위스 명품 시계 유블러 포함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시계에 내장해가지고 잔액을 알 수 있고 가격을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페이로서 그냥 결제 수단은 기본이고 그게 지금 외신에서 해가지고 발표 났습니다. 개발하겠다. 아니 그리고 저 얼마 전에 이제 저기 그 코인 투자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예. 그냥 뭐 저기 그 송은샘 치고 한 100만 원만 투자를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이게 뭐 계좌를 어디 걸 트고 어디 걸 트고 보안을 몇 단계 하고 다는데 그 이야기 듣다가 내가 할 건 아니구나. 그 절차가 두 단계만 넘어가도 우리 따라가지 못하는데 모바일로 그냥 그 HTS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하는데요. 뭐. 깔아놓고 그러니까 많이들 하시겠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이. 저희 고객들 중에 80대 8학년 네. 학생분들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네. 내가 돈 냄새를 못 맡아서 그런가? 그 시계는 보니까 이제 한정판으로 아마 나와서 비트코인으로만 또 결제를 할 수 있게 뭐 그렇게 해서 판매하나봐요. 예, 예, 그런 것도 나와 있고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 뭐 어째 뭐 시쳇말로 뭐 닭 모가지 비튼다고 새벽에 안 옵니까? 커튼 친다고 새벽에 안 옵니까? 워낙 지금 뭐 커런시들을 워낙 풀어대고 막 하니까 가는 방향입니다. 제가 봐서는 아무래도 뭐 그 지난번에도 우리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그 사이에는 이제 달러화를 해지하기 위해서 이제 금을 이용했었는데 예. 달러하고 금하고 이제 상관 그 계수가 좀 틀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코인을 같이 넣어가지고 삼각적인 해지를 하는 예. 이런 저기 그 움직임들이 예. 보인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단순히 투기 목적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해지 목적으로도 이게 쓰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이제 가격이 쉽게 안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예. 예. 제가 확인한 건 아니고 네. 들은 적이 있다는 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국내를 좀 지켜보시면 네. 예. 전체 보시면 지금 반도체 전 세계 품귀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공급이 지금 쇼티지가 많이 나가지고 네. 차량용이 특히 심한데 오늘 또 뭐 니오도 생산 중단한다. 예, 맞습니다. 예. 폭스바겐 포함해가지고 몇 군데 네. 라인을 지금 가동을 중단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정설이 아닌데. 그 시중에서 우리 손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러면 반도체 최고 대장주가 누구냐. 첫 번째는 대만의 TSMC지만 어째 보면 삼성전자가 TSMC보다 더 치고 나갈 수 있다. 그래 최근에 삼성전자가 한 8만 원에서 그냥 몇 달 사이 머물고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삼성전자 사 모으고 계십니다. 어차피 은행 넣어봤자 금리 안 나오는데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국채보다는 낫지 않겠나 하면서 많이 사 모으고 계십니다. 그리고 슈퍼게임이 김정한 씨 같은 경우는 농담삼아 13만 원은 기본적으로 간다. 재무 구조를 분석해 보니까 그런 것도 시중에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뭐 저기 그 산업 구조가 바뀌어 나가는 걸 가지고 본다면은 기본적으로 반도체 깔려야죠. 반도체 그렇죠. 깔려야 되고 그다음에 5G 저 인프라망이 깔려야 되고 그 위에서 예. 이제 뭐 자율주행이 됐던 뭐가 됐던 이제 그 또 돌아갈 테니까 다만 이제 반도체의 그 Q는 늘어날 걸로 보여지는데 과연 P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거기에 이제 고민인 거죠. P, Q 두 개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예측하는 것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배당 측면에서도 삼성전자도 이제 배당을 많이 해주니까요. 어째 보면 하방 안정성이 있으면서 그런 투자 관점에서 많이 보고 계십니다. 투자도 하고 계시고.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그다음 물가 얘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예. 인플레이션. 뭐 방송을 열심히 하시고 밖에를 자주 안 나가시죠. 황사도 심하고 하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밖에 나가보면요. 지금 전부 다 지금 뭐 공약 지금 지자체 선거가 그렇죠. 서울시는 지금 네. 야단이잖아요. 서울 부산은 보면 재개발 재건축 다 해주겠다. 저번 시장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지금 지자체장 선거로 인해가지고 부동산 인플레이션이 엄청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도 지금 실세금리도 우리나라도 오르고 있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오늘 1.7 정도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수익률이 우리나라 지금 실세금리도 지금 오르고 있어가지고 부동산이 그래도 안전자산이 다시 또 될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투자 지금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그 학교 학생한테 이제 그 질문이 하나 왔어요. 예. 이제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부동산 가격하고 주가하고 예. 올라야 될 텐데 왜 예. 이제 물가가 올라가니까 예.
근데 왜 이렇게 가격이 불안하게 움직이느냐.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올라온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어려운 질문이 올 때는 이제 공자님 말씀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아, 부동산은 원래 이제 비합리성 자산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해지가 되는 것이 맞는데 예. 최근에 지나치게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으니까 가격 부담이 있는 것 같고 예. 주식 같은 경우에는 100% 비합리성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선생님 어떻게 하면 돈을 봅니까? 또 질문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알았으면 내가 선생을 하고 내가 그걸 알았으면 선생을 하고 있겠니? 사업가를 하고 있지? 최근에 그래서 부동산은 예. 어떻다는 거죠? 부동산요? 부동산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거용은 많이 규제가 있잖아요. 대출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땅까지 또 규제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규제를 하니까 그 조금 그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그래도 재개발, 재건축, 그 빌라 다세대 다가구 사고 계십니다. 다세대 사가구. 특히 그 강북 지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누가 시장이 되든지 일단은 사회 약소자부터 먼저 배려하는 문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강북 지역부터 먼저 아파트 단지로 풀어줄 수밖에 없지 않나 해가지고 그쪽에 투자하고 계십니다. 예. 결국 땅을 사는 개념으로. 예. 그래요. 나 지금 뭐 그쪽은 내가 가지고 있질 않아서 여기 네. 그 딱히 더버틸 얘기 없어요. 네. 나도 없는 걸 뭘. 그래요. 자 그럼 이렇게 뭐 최근에 예.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봤고 예. 오늘도 상품 가지고 오신 게 있어서 이거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이거 많이 팔렸거든요. 많이 팔린 왜냐하면 그런 미국 분위기나 국내 분위기 감안해가지고 그래도 안전자산의 일부는 또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파킹을 해놓으셔야 되니까 미국이 요번 달 요번 주에 31일 날 3조 달러 인프라스트럭처 발표를 한다고 그랬죠. 투자 규모를. 그렇죠. 예. 그러면 교통하고 그 도로 같은 항만 시설을 늘려야 되니까 거기에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보면 철강 회사입니다. 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스틸이라고 미국 철강 회사입니다. 보시면 이 회사가 재무 구조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이제 재무 구조가 좋아진다. 왜? 그런 수혜를 받아 가지고 확정금리 6.25%로 발행한 선순위 채권이에요. 등급은 지금 투자 적격 등급은 아닙니다. 2018년 3월 달에 발행한 등급인데 지금 거의 한 100 수준에서 잡을 수 있습니다. 발행가 수준에서. 6.25%로 발행한 거를 지금 경상이율을 보시면 6.2% 달러로 6.2% 확정금리로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채권에 대해서는 좀 안정적이다. 그리고 선순위 채권이고 미국 철강산업을 또 살려야 되니까 2026년 만기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5년 정도 남아있는 거. 그리고 키포인트는 뭐냐 하면 올해부터 이 회사가 재무구조가 좋아지고 있다. 네. 상황에서. 요런 채권을 많이 사고 계시고 요거는 1,000달러부터 120만 원부터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들도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면 그 거액 자산가들이 이런 걸 찾고 계시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US 스틸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US 스틸입니다. US 스틸. 올해 4월 19일이 콜 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예. 콜이 됐을 때는 연수익률로 따지면 한 30%가 되는데 네. 투자 기간이 워낙 짧으니까 예, 짧으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그 발행 만기가 조금 길어지면은 그 콜 조항들을 다 넣는 게 이제 일반적이기 때문에 예. 예, 예. 뭐 그렇게 보여지네요. 예. 일단 뭐 경상 이율로 본다면 6.2%면 결코 나쁘지 않다. 예. 예, 예, 예. 그리고 제가 한 10년 정도 그 US 달러라든지 유로 표시 채권을 해보면 그래도 대마불사예요. 미국하고 독일 채권들은 잘 안 망하더라고요. 디폴트가 안 나더라고요. 예. 미국은 디폴트 하는 거 막아줄 테고. 예. 독일은 이제 워낙 또 그 보수적으로 하고 있고. 맞습니다. 예. 그런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그 거액 자산가들 또는 기타 안전자산 선호하신 분들은 네. 요런 포트폴리오를 많이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예. 깜짝 놀랐어요. 국채네요. 인생 재밌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투자도 재밌게 하고. 스리랑카 국채입니다. US 스리랑카. 달러 표시 스리랑카 국채. 네. 언제 발행됐느냐? 2016년 7월 달에 발행됐습니다. 5.75%로 발행됐고 만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거 선순위 채권입니다. 내년 1월. 예, 2022년. 1년도 안 남았네요. 예, 1월. 그러니까 만기 1년 안 남았는데 스리랑카 국채 해외에서 발행된 거 감안하고 지금 스리랑카가 보유한 그 외환 보유고 감안하면 이 국채는 디폴트가 날 수가 없다. 왜? 차환 발행이 되니까. 그 만기 1년 안 남은 거 지금 거액 자산가 분들 수익 낳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는 요 달러 표시 채권으로 파킹하고 계십니다. 주식 또는 뭐 부동산 파는 거 수익 난 거에 대해서는 확정금리가 5.75로 발행한 게 지금 사시면 6.8% 이자를 받으니까 지금 100센트짜리를 달러 100센트짜리로 발행한 거를 한 86센트에 살 수 있습니다. 86센트에. 그러니까 1년 안에 캐피털 게인 부도만 안 나면 또는 차환 발행만 된다면 14%. 14%는 비과세입니다. 쿠폰의 6.8%에 대해서는 과세되지만. 그러니까 만기 1년 안 남았는데 지금 연수익률로 따지면 한 28%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US 달러로. 그 요 채권 안전자들 그 풀패팅을 하시는 게 아니고 네. 수익금의 일부를 조금 더 리스키한 자산으로 옮기시겠다. 만기 듀레이션이 워낙 짧으니까 요 채권 많이 찾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기 큰 자금은 안전자산에 집어넣고 예. 수익금이 나는 걸 가지고는 조금 이제 그 벤처 투자하시는 거죠. 채권도 하면은 예. 전략의 성과를 더 높일 수 있는 예. 예. 수익률을 높일 수 그러게 있죠. 그러게는 근데 얘는 최소 거래 단위가 좀 높긴 높아요. 예, 그렇죠. 20만 달러부터 시작됩니다. 달러. 국채는 대부분 다 US 달러 빼놓고는요. 미국 트레저리 본드 빼놓고는 다 10만 달러, 20만 달러 위주로 해가지고 주로 그들만의 리그로 거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액 자산가 분들은 그들만의 리그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럼 이거는 저기 그 개미들이 갈 때는 짜게서 파는 건 없는 거고. 짜게서 파는 거 조금 문의 주시면 저희가 고려해가지고 한번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이제 뭐 모아가지고 예. 할 수도 있는 예. 거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것들이 지금 시중에서 많이 거래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야, 이름이 어렵네.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 공화국. 민주와 사회가 같이 있으면 이게 형용 모순 아니네. 네, 어찌됐든 네, 재미있는 채권이네요. 함께 갈 수 있는 뭔가가 있겠죠. 예, 스리랑카 그러면 딱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콜롬보, 예, 콜롬보 그리고 실론티, 차의 나라잖아요. 실론티. 티의 나라니까. 예. 네. 그리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 외환 보유고 측면에서 이 발행 국채는 차환 발행 또는 기타 상환이 가능하다. 그 범위 내에서 들어. 요거는 달러 표시. US 달러 표시입니다. 두 개 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상품까지 좀 봤는데 오늘 뭐 좀 더 해주실 말씀 혹시 더 해주실 말 있으시면 재미있는 얘기 하나 듣고 벚꽃이 활짝 폈더라고요. 벚꽃이 폈더라고요. 네, 역시 네. 그 자연은 배신이 없고 시기대로 딱딱 되니까 황사도 네. 뭐 좀 있으면 거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네. 저희 그 출근길에 그 플랜카드를 보니까 예. 4월 5일부터까지 그 벚꽃 축제가 시작되는데 이번에는 예. 그냥 그 이 아 비대면으로 비대면으로 벚꽃 축제 어떻게 비대면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 저 오늘 어제 저기 그 저 그 밖에 나갔다 밤에 이제 서울에 들어왔는데 아 윤중로를 저기 그 통과했어요. 아. 저그만요. 네. 저그만요. 네. 사고 날 뻔했어요. 얼마나 예쁜지. 강릉인가요? 그 벚꽃 축제 취소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강릉 아직까지 예. 진해 군항제도 취소되고 네. 참 아유, 그렇네요. 참. 예. 마음 놓고 좀 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예. 글쎄 말입니다. 네. 네. 어쨌든 또 2주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예. 다시 뵙도록 할게요. 오늘 김종구 부장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